자, 먼저 새해를 맞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위성군입니다. 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던 것 같습니다. 경제 침체로 인해서 더욱 추위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난방비 인상, 전기료 인상으로 많이들 힘드셨고, 또 희망을 갖기는 어려웠지만, 다시 그래도 봄은 왔습니다.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올한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우리 모두 꿈꾸는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한 해는 우리 위성곤 의원께 어떤 한 해였습니까? 지난 한 해를 좀 되돌아보신다면 어떻습니까? 2022년도는 바쁜 한 해였죠. 네.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그리고 또 도당위원장을 맡았고 또 네. 원내 정책수석을 맡았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지지율은 앞섰지만 대선에서는 지고 또 지방선거에서는 승리했습니다. 뭐 그게 제가 도당위원장으로서 그것을 이끌어냈고요. 그다음에 도당위원장에 되어서 당을 선거에서 패배한 당을 추스리고 또 조직을 정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를 맡아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을 책임지게끔 했고, 그리고 민주주의 후퇴 또 평화의 후퇴들을 막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민생 예산 1조 4천억 원을 증을 했습니다. 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제가 예산 실세로 등극해서 우리 지역에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데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뜻깊은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남철 국장께서 보시는 위성권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세 아니십니까? 예, 현재까지는 실세.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보도를 보고 많이 웃었습니다. 참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서귀포시에 필요한 뭐 그냥 금액을 얘기하면 60여 그 부분인데 그 지역구 의원이 그거를 증액을 한 거를 갖고 비아냥거린 예산 실세다라는 거는 참 비아냥거렸지만 저는 오히려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참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듯이 재선 의원으로서 의원께서 워낙 충실한 의정 활동을 하는 건뭐 자타고 공인을 하고 있고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금기원래. 근데 뭐 의원님이 그거를 워낙 충실히 하는 거를 뭐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 충실을 하셨고. 그리고 뭐 특히 제가 알기로는 농림해양수산위 간사를 맡으시면서 농협법 개정. 그러니까 뭐 직불제라든지 이런 많은 활동을 하셨고,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하반기에는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를 맡으시면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있으면서 뭐 남들이 뭐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충실하게 하셨고 또 그거를 또 각종 상을 받으시면서 인정을 받으셨고 그래서 뭐다 좋은데 저는 하나 더감 이제 또 관심 아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지난 10일에 발어 개정안을 발저 개정안을 내신 도로교통법 개정안 그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앞지르기 그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신 걸 보고 아 거대 담론만이 아닌 좀 국민의 실생활 관련된 의정 활동을 하시고 계시구나라는 점을 해서 아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라는 거를 뭐 느꼈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아무래도 이제 중앙당의 당직을 맡고 계시고 또 도당위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지역구는 조금은 소홀하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좀 듣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또 이제 남은 기간 1년이 남으셨는데 더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좋은 평가를 해주시고 이렇게 앞에서 면전에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좀 쑥스럽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그 금요일에 지역에 와서 이제 금토일을 이제 지역구 활동을 하고 있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당직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거의 뭐 일주일에 한 회 이상, 그래서 뭐 한 달에 5~6회 정도 지역에 와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를 맡아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에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이제 도움이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책수석부대표라는 것이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있는 당무회의에 모두 참석을 해서 이제 견해를 넓히고 그래서 이제 정치인으로서 좀 커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원래는 이제 무엇보다도 민생이 우선이다. 네. 입법에 있어서 민생 입법을 만들어내고 또한 민생 정책을 만들어내고 민생 예산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주된 목표이고요. 이제 민생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그 현장에 방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왔는데 이제 현장을 더 많이 찾아다니고 현장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에 오면 지금은 이제 현장 의원실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이제 우리 도민들의 이야기,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하고 있고요. 토요일 날 오후인 경우는 이제 각종 단체들, 각종 이제 기관들과 그 정책 간담회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한층 높여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지금 이제 우리 국가적 과제로 되어 있는 기후위기라든가 이런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주도에 이제 기후위기 관련되어서는 이제 분산형 그 에너지특구법, 네. 뭐 특구로 지정하는 것, 그래서 법률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뒷받침을 하려고 하고요. 또한 지금 이제 민생입법으로 양곡발리법 처리라든가 뭐 간호법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부나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서민과 중산층의 비어있는 주머니들을 어떻게 채워주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아지고요.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제 부자감세 를 저희들은 민주당 차원에서 막아내고 그 재원을 가지고 우리 이제 노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취약계층이라든가 서민과 중산층들 그리고 또 이자가 많이 올라서 어려워하는 가계대출을 한 소상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현재 이제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도 함께 이제 맡고 있습니다. 이제 도당 위원장으로서 올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고 특별히 어떤 분야에 좀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 챙기기가 가장 우선이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내년에 총선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도당 입장에서는 네. 구체적으로 민생을 챙기고 보듬는 모습이 총선의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민생들을 챙겨서고 또 발굴되어진 정책들을 제주도 정에 네. 반영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적 효과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국회의원 세 분과 오영훈 지사가 같이 정책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뭐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 요구는 그거였습니다. 이제 농사용 전기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농업 네. 부분에 좀 지원도 하고 또 지역화폐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하자라고 제안을 드렸고 그 오영훈 지사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을 했는데요. 이제 그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현안이 발생되어지는 사안에 대해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농사용 전기료와 관련되어서 단기적으로는 전기료 보존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농사용 전기료나 어업용 양식장에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근본적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총선을 준비하는 건데요. 그 총선 준비에 있어서 그 당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도당 위원장으로서 이제 아까 금방 말씀하셨지만 총선 내년 총선을 이제 진두지휘를 하셔야 되고 또 지난 지선에서 또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내년 총선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진검승부가 될 수 있는데 그리고 뭐 국민의힘은 지금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 있고 그랬을 때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는데 의원님께서 보실 때 도당위원장으로서 볼 때 내년 총선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총선은 이겨야 되는 싸움이고요.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정말 무능하고 무대책인 윤석열 정부가 중간평가에서 그 권한을 실어주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부자들 중심의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이끌어질 거고 외교 참사, 안전 참사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라는 고민인데요. 좀 더 그 지금 이제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그 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시스템도 저렇게 갖춰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제주 도민들께서 그 저희 민주당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이 보답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더 보답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